to get a.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시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펜타곤 두 분입니다. 전체 인사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펜타식. 안녕하세요, 펜타곤입니다. 키노 우석입니다. 아 이거 러브게임. 아 이거 소연 누나 목소리를 이제 헤드폰으로 들으니까 어때요? 아 그 아 떠오르네요. 그 뭐가요? 기억들이 러브게임에서의 아~ 기억들이 그치. 떠오르네요. 아 또 러브게임에 함께한 추억이 많은데 네. 우석 씨가 더 많아요. 키노 씨 너무 오랜만에 온 거 아닙니까? 제가 더 사랑받는다는 거죠. 들어가세요. 어쩔 수 없죠 뭐. 아 오늘 두 분과 함께 돼서 너무 설렙니다. 네. 음원 차트 1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 정말 그 실시간 라이브 방송 중에 그 소식을 딱 이렇게 접했다는 것도 어떤 특별한 감동이잖아요. 정말 그렇죠. 영화같이 네. 드라마처럼 어땠습니까 우석 씨 그때? 일단 상상도 못했고 에이. 생각 그냥 아, 하고 싶다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그걸 들어서 저는 아 유니버스가 아무래도 저희를 기분 좋게 해주려면은 이런 말도 하겠구나. 네. 안 믿었어요. 거짓말인 줄 안 믿었는데 이렇게 확인해보니까 진짜 1등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때 딱 봤을 때 어땠어요? 이런? 어 그냥 지금 이런? 네 그냥 말이 안 나와요. 아 진짜로 안 해보셨죠? 아, 전 뭐 앞으로도 해볼 일이 없죠 저는. 네, 진짜 믿기지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오마이걸 제가 쇼케이스를 진행할 때 네네. 살짝 설렜어 난을 할 때 무대를 네. 딱 끝마쳤는데 음원 차트 1위가 딱 되더라고요. 우와. 오마이걸. 그래서 제가 펑펑 울었잖아요. 우와. 제가 아 진짜 너무 감동이었어요. 대박이다. 예, 뭐 그런 느낌이었을 거라 생각이 진짜. 들고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두 분이 이제 후이 형과 이 음악을 좀 만들었을 때 비하인드를 좀 예, 듣고 싶어서 예, 사실은 그 형들 두 분 정말 보컬의 부재가 너무 크게 와닿았을 것 같아요. 네, 활동을 이제 시작할 때 그래서 걱정도 좀 했었는데 형들이 없어서 어땠어요? 이제 확실히 진우 형이랑 후이 형이 없었을 때 이제 빈자리가 느껴지지 네. 않게 하는 게 제일 관건이었고 그쵸. 이제 그렇게 해서 되게 디테일하게 말해도 돼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뭔가 기존의 펜타곤이 음악성을 가지고 만들었으면 솔직히 말해서 조금 부족했을 거라 생각해요. 아. 왜냐면 그 빈자리가 느껴졌을 텐데 빈자리가 너무 커서 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각자 잘하는 게 있잖아요. 네. 장기라던가 네. 그런 거를 좀 더 생각하고 끄집어내면은 완전 완벽할 수 있겠구나 네. 해가지고 신경 썼어요. 네, 많이 신경 썼어요. 본인은 그러면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이 팀에 내가 이걸로 이번에 좀 기여를 하겠다. 본인은 뭡니까? 저는 이제 뭔가 에너지? 에너지. 목소리로 주는 에너지랑 네. 그런 뭐 퍼포먼스로 뭔가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동작으로 그냥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썼어요. 네, 많이 신경 썼어요. 키노 씨는요? 저는 간질거림. 예. 저희 또 봄에 컴백을 했으니까 네. 좀 벚꽃 살랑살랑하는 간질거림을 우리 팬분들한테 네. 드리고자 핑크색 머리도 하고. 아, 그냥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뭐 엔딩 요정부터 뭐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이게 춤. 뭐 물론 뭐 뛰어나지만은 퍼포먼스는 이 표정까지 다 너무 살아있는 연기를 해주니까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진짜 두 분이 예전에 키노 씨가 아팠을 때 네네. 다른 형들이 키노가 맞아. 아파가지고 우리가 지금 퍼포먼스에 다른 때보다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키노의 빈자리 때문에 엄청 신경 쓴다. 그랬었죠, 그랬었죠. 밤에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번에 두 분도 또 그만큼 또 신경을 쓰셨을 맞아요. 것 같아서 그래도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로. 오늘은 두 분이 주인공이라서 이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1998년 노래대 1998년생 가수입니다. 두 분이 주인공이 이제 98년생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둘 다 또 1월생이잖아요. 맞아요. 너무 재밌는 건 학년이 달라. 한 맞아요. 사람은 7살에 들어가고 한 사람은 8살 들어갔어요. 맞아요. 맞아요. 4일밖에 생일이 차이가 안 나는데. 네. 그게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학년과 뭐 이런 거 빠른 이런 거 상관없이 네네. 98년생 그렇죠. 좋아요. 예, 음악들 그리고 그때 두 분이 태어났을 때는 어떤 음악들이 사랑을 받았는지 네. 크로스 차트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1998년 노래부터 알아볼게요. 갑자기 원만하면 내게 오지 우리 여기 둘이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쭉 올타임 레전드를 기록하고 있는 뮤지션 JYP의 허니가 1998년 노래 7위를 차지했습니다. 허니 흐르고 있습니다. 아 이거 진짜 키노 씨가 한번 춤 좀 추면 빈티지로 하고 레트로로 하면 진짜 멋있게 잘 출 텐데. 너무 좋아요. 저 이 노래도 좋아하고 그냥 박진영 선배님의 이제 음악이랑 퍼포먼스를 정말 좋아하는데 네. 아 이거가 저랑 동갑이군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예, 너무 잘 어울리는 곡이기도 하고 키노 씨랑. 맞아요 맞아요. 펜타곤 멤버 중에서 가장 꿀 떨어지는 멤버 누굽니까? 꿀 하면 생각나는 멤버. 꿀이요? 예. 자, 키노. 아 네. 이유는요? 일단 이 친구가 되게 약간 매력이 넘쳐요. 예. 스윗하죠. 스윗하죠. 아, 네, 스윗합니다. 엔딩 할 때 진짜 눈에서 꿀 떨어졌어요. 진짜 키노 씨 꿀 떨어졌어요. 키노 씨가 생각하는 꿀 떨어지는 멤버 누굽니까? 저인 것 같아요. 아하, 우석 씨 실망하네요. 아니. 이런 멤버가 있기에 예. 저 같은 멤버도 빛날 수 있어요. 아유, 그렇죠. 아, 좋은 멘트였던 것 같습니다. 아유, 멋있죠. 자, 허니 드롭이라는 곡이 생각이 납니다. 이 허니를 들으니까. 그 곡은 녹음실에서만 녹음하고 그죠? 이제 꽤 됐죠 또 녹음한지도 그쵸. 비하인드 좀 알려주세요. 금방 진행이 잘 됐어요? 아니면 고생 좀 했어요? 그 허니드랍이라는 곡이 이제 저희가 리플레이라는 오에 그 드라마 웹 드라마의 OST로 단체로 참여한 곡인데 아이들의 그 미연 씨가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가이드를 받았을 때 있었던 랩이 뭔가 우석이랑 유토가 직접 쓰는 게 조금 더 우리 매력에 좀 더 잘 맞겠다 해서 직접 작사도 하고 네. 그래서 녹음을 되게 수월하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 우석 씨 작사야 뭐 너무 뭐 잘 쓰니까. 아, 예. 한 소절 혹시 기억나요? 기억날까요? 짧게 그러면 기억나요? 네 기억납니다. 아 제가 기억력이 잘 안 좋은데 역시 너 지금 우석 씨의 오 기억나요? 두 소절만 부탁드립니다. 두 소절. 예. 네 5, 6, 7 아주 조금씩 거북이 걸음 토끼처럼 뛰긴 싫어 결국 지치거든 yeah. 몇 번을 넘어도 저 처음처럼 한결같은 태도와 감정들 와와와 에너지 뿜뿜 너무 잘한다 너무 와야 진짜 이 곡을 제가 실제로 듣게 될 줄이야. 이게 아. 너무 듣고 싶었거든요. 예. 감사드립니다. 이 노래는 저희가 아마 라이브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처음 한 번 그래서 아니었고. 직접 한번 좀 듣고 싶어가지고. 근데 사실 우석 씨한테 큰 기대는 안 했거든요. 왜냐면 기억을 못할 것 기억력이 안 좋으니까. 기억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역시 잘 맞아. 역시. 기억이 딱 났습니다. 유니버스 여러분 많이 들어주시고요. 계속해서 1998년생 가수 7위 공개합니다. 매번 더 강렬한 퍼포먼스로 돌아오는 팀이죠. 불꽃 매력을 가진 에이티즈의 맏형 라인 홍중, 성화가 98년생 가수 7위 차지했습니다. 에이티즈 블로리아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도 엄청 세잖아요. 맞아요. 현재 킹덤이라는 프로그램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이어스 씨 온앤오프 제이어스 씨가 이 자리에서 Kill This Love 했을 때 아. 펜타곤하고 너무나 그 무대가 인상적이었다고 맞아요.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네네. 이제 지났으니까 네. 아 그때 예, 나 이게 진짜 너무 힘들었다. 예, 생각나는 거 있어요? 아 사실 예. 워낙 이제 펜타곤 멤버 다 온앤오프 멤버 다가 아니라 약간 어떻게 보면 정예 멤버 예. 소수 인원만 뽑아가지고 하는 예. 거여가지고 예. 되게 다 잘하는 사람들만 모여 그런 거죠.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저에 대해서. 예. 근데 너무 주변에서 연습할 때 너무 잘하니까 부담돼요? 부담도 되고 따라가기가 정말 힘들어가지고 막 버거워요. 예. 네. 막 3시간 연습하는데 진짜 엄청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예. 우석이가 처음으로 댄스 브레이크에서 센터를 했어요. 그렇죠. 네. 예. 와, 근데 진짜 멋지게 해주어가지고 예. 네. 다들 감탄했던 기억이 그게 인상적이었어요. 댄스 브레이크에서 그렇게 센터 했을 때 그때 그 마음은 어때요? 그 펜타곤 팀과는 좀 다른 분위기니까. 네, 완전 다르고 약간 부담감보다는 예. 아 비켜 보여 이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즐겼어 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계속해서 1998년 노래 6위 공개할게요.
솔로 대표 박서연이 좋아하는 곡입니다. 이문세 솔로 예찬 1998년 노래 6위를 차지했습니다. 솔로 예찬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1998년생 가수 6위 공개합니다. I don't care you do or not. 상관없어. 보컬, 퍼포먼스, 비주얼, 프로듀싱 능력, 차별성까지 완벽한 오각형 비율을 갖춘 그룹이죠. 펜타곤의 막내 라인 우석, 키노, 유토가 1998년생 가수 6위 차지했습니다. 예이! 축하 축하! 바로 이 곡입니다. 펜타곤 Do or Not 틀고 있습니다. 이 곡 처음에 맨 처음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후이 씨가 만들고 우석 씨가 제일 먼저 들었을까요? 아 우석이 네, 같이 했으니까. 같이 네. 아예 안 들렸어요. 저랑 어? 후이 형이랑 같이 만들면서 네. 만들고 나서 진짜 다 모이기 전까지는 안 들려줘요. 안 들려줘. 네. 저는 들었어요. 어? 아 그래요? 어? 후이 형이 완곡을 들려줬어요. 들려줬네. 아, 우석이 모르게. 후이 마음속에 또 키노가 있었나? 아니네. 그러니까 완곡을 형이 들려주기도 했었고 예, 예. 아, 그 전에 1절을 만들고 제가 그 이 곡을 같이 쓴 네이슨이라는 예. 프로듀서가 있는데 그 친구랑 제가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예. 토스를 받았어요. 오. 1절 썼다고 이거랑 그러고 한번 어때요? 아, 어때 들어봐 하고 예. 보내준 거를 같이 들었거든요. 아, 네 저도 들렸던 것 같아요. 그쵸? 네네. 우석 씨 기억력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 네네네. 아 처음에 들었을 때 느낌 어땠습니까? 아 와 저는 휘파람 소리 엄청 꽂혔거든요. 네, 네 맞아. 아 이게 확실히 킬링 포인트가 되겠다 싶었죠. 아니 엔딩 요정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게 뭐 여러 가지 엔딩 뭐 화살도 받고 뭐 하트도 그쵸. 받고 너무 다양하게 아 왕자도 받고 맞아 왕자. 근데 저는 보고 싶었어 하트 글씨 써준 거 있잖아요. 아... 그게 전 가장 기억에 남아요 지금. 아, 맞아요. 본인은 어떤 엔딩이 지금 가장 마음에 들고 기억에 남아요? 저는 이제 두 가지인데 네. 보고 싶었어가 또 기억에 남는 게 네. 첫방 날이었는데 그 제가 저희가 산호를 세 번 했는데 엔딩 요정이 저라고 하시는 네. 거예요. 그래서 아 그냥 막 이제 처음에는 두 번 정도는 막 하트하고 하다가 세 번째 때 뭔가 특별한 걸 하고 싶은 거예요. 아. 작가님한테 부탁드려서 저 종이하고 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그렇지. 그래서 급하게 쓰고 올라가서 멤버들이 너 뭐해 그랬는데 예. 딱 폈는데 되게 예쁘게 잘 잡아주셔서 그러니까 받았고. 저는 키노 씨의 아이디어라는 그걸 딱 보면서 느꼈어요. 이건 정말 키노가 급하게 썼구나. 맞아, 아. 엄청 급하게 썼어요. 정말 하트까지 그렸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감사드리고 우리 우석 씨도 엔딩 요정이 너무 멋있는 게 많아서 진짜 많았는데 네. 뭐 여러 가지 봤습니다. 근데 네. 목에 이 목선을 탁 이렇게 티를 내면서 맞아. 목선을 탁 보여주면서 그거 되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 왜요? 왜? 얼마나 좋았는데 처음이었는데 예. 그렇게 해보는 것도 처음이어서 예. 그거 보면 눈이 굉장히 파르르 떨려요. 예, 예. 그게 저는 되게 아쉬웠고 아쉬웠어요. 파르르 떨리는 게요? 네. 아 근데 왜 이렇게 떨었어요 그때? 떨렸어요. 뭐가 떨렸어요? 네. 너무 귀엽죠. 아, 그래서 목 티를 쓱 목을 쓱 내리는 그런 아이디어는 언제 생각한 거예요? 아무래도 좀 색다른 걸 보여주고 싶고 그러잖아요. 아 진짜 색달랐어요. 네, 그런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제 형들한테도 물어봤죠. 네. 형들이 막 반응이 어땠어요? 막 나였으면 막 이렇게 했다 뭐 아직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되게 이상한 게 많았어요. 그래서 아 그건 너무 웃길 것 같고 마침 이게 목에 이게 딱 지퍼로 내릴 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면 싹 내리면서 뭔가
느낌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검색해서 봐주세요. 아니 키노 씨 엔딩 요정이 보는 그 우석 씨의 엔딩 어땠어요? 조금 무리수였어요? 아니면 괜찮았어요? 아, 저는 너무 사랑스러웠죠. 그래. 왜냐면은 이게 그 사실 그 긴장한 그 분위기마저 예.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네, 아, 멋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뮤직비디오 또 사실 궁금한 거 있었는데, 네네네. 농구 그 바스켓 을 안고 아니 그다 공을 막 계속 이렇게 맞아, 넣는 맞아. 정말 무슨 인형처럼 맞아, 계속 맞아. 그거는 어떻게 촬영했어요? 그거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 제일 궁금했어요 제가. 일단 사다리에 올라 네. 앉아서 네네 노래를 엄청 느리게 들어요. 그치. 매일 나 그래. 이렇게 짜면서 근데 손은 빠르게. 그치. 아 진짜로. 왜냐면 이게 아니면은 그 촬영을 할 수가 없어. 나는 그걸 한 100번을 봤어. 이거 어떻게 찍었지? 와 대박이다. 아 역시. 감독님. 그러면 노래를 느리게 틀면서 하면서 와 대박. 처음 듣는 비하인드예요. 그래 저도. 아니 그리고 키노 씨한테 저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네네. 이게 헤드폰 다 이렇게 씌워지는 그게 원래 광고에도 나오고 유명한 네네네. 명장면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NG가 많이 나거든요. 네네네 맞아요. 괜찮았습니까? 그거 한 방에 갔지. 야. 한 번 갔나? 한 두 번? 한 번에 가 거의 한 번인가 두 번. 아니 두 번 갔는데 네. 첫 컷으로 쉬었어요. 이야 왜 두 번째 컷을 안 쓰셨네 찍고? 리허설 한번 해보고 네. 촬영 들어갈게요 롤 하고 했는데 너무 예쁘다.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랬는데 두 번째 거 미심쩍은 그런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네. 근데 결국에 뮤비에 첫 번째 그러니까 나왔다. 항상 처음 찍은 게 감정이 더 좋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막 댄서랑 또 춤추는 것도 나오고 맞아요, 맞아요. 예, 기억에 남는 장면들 뭐 지금 뮤직비디오에서 뭐 NG가 많이 났다거나 아니면 유독 좋았다거나 저는 그거 되게 좋아했어요. 뒤에서 저희가 코러스 하는 장면 있어요. 후이 형이 앞에서 후이 씨 앞에서 노래하고 저 그 장면 좋아요. 이게 진짜 웃긴 게 뒤에서 뭐냐면, 뭐라고 하는 거야? 막 자기들끼리 막 웅성웅성 거려요. 막 Do or not 막 하는데 예. 원래는 그 화음을 되게 멋지게 하는 척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아카펠라 실제로 입으로는 예. 완전 불협을 다 내고 있는 거예요. 예. 막 일부러 웃기려고 얼나 막 이러면서 그래서 후이 형이 어떻게 그럼 와 이거 진짜 비하인드 있는데 예. 후이 형이 그 화면 씬에서 인트로 끝날 때쯤에 막 웃으면서 예. 제 멤버들 보는 게 있어요. 실제로 NG 컷이에요. 네. 이게 자기가 빵 터져가지고 얘네 봐라 하고 되게 예쁘게 동생들을 네. 바라보는데 그게 너무 잘 나와서 너무 좋았어요 그 맞아요, 카시 맞아요. 그래서 기억이 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뒤에서 그렇게 그냥 형을 도와주진 못할 만큼 그렇게 방해를 그냥 동생들이 말 좀 해봐 좀 누나 막 이러면서 정말 후이 씨 애썼네. 후이 씨가 열일한 걸로 맞아요, 맞아요. 인정. 아니 그렇게 노래를 해도 후이 씨가 이 표정이나 이런 것들 앞에서 너무 잘해줘가지고 인정입니다. 인정. 그리고 우주 조승현 씨와의 인연을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네네. 제스처 바꿔하기를 무대에서 서로 하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아이디어가 너무 좋았어요. 본인이 또 알려줬다고 네네네. 이거 하는 거. 본인. 그죠? 아니 제가 나 위에 올라가서 할 거예요. 나도 할게. 알려준다고 네. 알려주는데 결국 또 반대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조승현 씨에게 헷갈렸네. 야, 내가 이거라 그랬지. 그렇지, 그렇지. 맞아, 이 방향이. 근데 이게 맞아요. 헷갈릴 수 있어, 진짜. 있어요. 디테일하니까. 디테일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주 씨와의 그런 또 제스처 바꿔하기 이런 것들도 무대에 네네네. 또 어떤 색다른 묘미죠? 재미, 묘미를 네. 주는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우주 씨의 미담 하나 해주고 가세요. 왜냐면 학교 학창 시절을 같이 보냈기 때문에 네네네. 미담 하나. 뭐 찐친이거든요. 왜냐면 얼마 전에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우주 씨한테 연락해서 맞아요, 마음에 맞아요. 큰 위로를 받았다고. 네, 힘들면 네. 밤에 전화하라 그래서 실제로 네. 밤에 전화해가지고 이제 네. 얘기 많이 해주고 그랬는데 그 미담은 너무 많고 네. 제가 또 갑자기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처음에 곡 쓰기 시작할 때가 고1이었는데 그때 밤마다 제가 쓴 곡을 들어줬어요. 모니터링을 해줬어요. 찐우정이다, 찐우정. 예, 진짜 찐우정이야. 그래서 그럼... 제가 얼마나 못 썼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정말 두 분의 우정 저희가 늘 응원하고 감사합니다. 있을게요. 예, 계속해서 1998년 노래 5위 공개합니다. 이분들의 노래는 수많은 후배 뮤지션들이 리메이크해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쿨 애상 1998년 노래 5위 차지했습니다.
박서현의 러브게임, 금주행기가요 탑10, 펜타곤의 키노 우석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직후에 영상을 보실 수 있거든요. 너튜브 검색창에 펜타곤 러브게임 혹은 펜타곤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봐주세요. 계속해서 1998년생 가수 5위 공개합니다. 사랑스러움을 의인화한 걸그룹이죠. 재채기마저 귀염뽀짝한 러블리즈의 막내 예인이 1998년 가수 5위 차지했습니다. 러블리즈 아츄 흐르고 있습니다. 좀 전에 키노씨의 손동작 살짝 보니까 예전에 제가 처음 키노씨랑 펜타곤 만났을 때 걸그룹 댄스하고 막 맞아요. 그 기억이 갑자기 확 나면서 진짜 근데 그때 제가 누나 앞에서 이제 그 걸그룹 댄스 했었던 영상이 정말 그 제 많은 방향성을 열어주었어요. 그쵸. 그게 첫 공개였는데 그 뒤로 되게 걸그룹 댄스로 뭔가 예능에서 활약을 많이 했었어가지고 걸그룹 댄스의 장인이죠, 장인. 아, 다 덕분입니다. 정말 너무 그 당시도 깨끗하게 너무 잘 쳐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사실 뭐 걸그룹 댄스뿐 아니라 키노 씨는 제가 지금 그 얼마 전에 방탄소년단의 라이브 고지온을 그걸 라이브 혼자서 한 거를 제가 듣고 맞아요. 정말 큰 감동과 마음의 위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음악 살짝 내려드릴 테니까 뭐 다 곡이 좋지만 그 이제 그 도입부에 우석 씨 봤어요? 저 봤죠. 우리 행복할래요. 진짜 난 너무 감동이었는데 그 우리 행복할래요 라는 이 멘트는 100% 키노 씨의 애드리브였는데 그게 네 그거를 되게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죠. 진짜 너무 감동해서 진짜 너무 그 도입부 우리 행복을 유니버스 지금 이제 보고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도입부 멘트부터 나레이션부터 해서 앞부분에 앞부분 도입부 좀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아 이게 되게 민망하네요 하려니까. 유니버스 우리 행복할래요? 어느 세상이 멈춰서 아무런 예고도 하나 없이 봄은 기다림을 몰라서 눈치 없이 와버렸어. 뭐 아우 이걸 더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아쉬워 아쉬워. 여러분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진짜 너무 멋있어서 많이 들어주시고 이 힘이 되는 가사의 음악이라서 라이프 고즈온 많이 들어주시고 우석 씨는 래퍼니까 우리 행복할래요를 래퍼 버전으로 유니버스 우리 행복할래요를 멋있게 눈빛 연기와 함께 좀 부탁드립니다. 또 이번에 또 웹드라마를 좀 찍었어요. 아, 아 그리고 가사도 잘 쓰고 하니까 얘 조금 약간 좀 시크하게 붙여주세요. 예, 멋있게 유니버스 우리 행복할래요? 네. 아, 역시, 잘하네요. 아, 역시 잘한다. 연기할 때 가장 어려운 점, 웹드라마 촬영할 때 힘든 점 뭐 있습니까? 아마도 제가 낯을 많이 가리는 그게 그래서. 자신감이 없어져요. 아, 낯 가려가지고. 아, 근데 화면 보니까 너무 잘하더라고요. 근데 형들하고 있을 때랑 또 거기는 이제 다 형들이 아니니까. 맞아요, 맞아요. 정말 맞아요. 정확하죠. 야, 그래서 저희가 또 우석 씨의 연기 기대하고 있을게요. 앞으로 오래오래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오래오래 해주세요. 계속해서 1998년 노래 4위 공개합니다. 겨울만 되면 이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눈 오는 날이 그려지는 잭스키스 커플 1998년 노래 4위를 차지했습니다. 너를 사랑해 이제 모든 시간들을 나와 함께 해. 커플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1998년생 가수 4위 공개합니다. 자취에 발광하는 비주얼에 눈이 부시다는 게 학계의 정설. 가요계 슈팅스타 아스트로의 문빈이 1998년생 가수 4위 차지했습니다.
아스트로나 그러고 있습니다. 문빈 사나 씨가 유닛 하잖아요. 네네. 두 분도 펜타곤의 유닛을 하게 된다면 누구랑 하는 게 좋을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사실 뭐 제가 포함돼야 돼요? 그렇죠. 본인 본인이 누구랑 하고 싶은지. 예. 저는 우석 유토랑 유토, 예. 이제 마요네즈 한번. 아 마요네즈. 네, 마요네즈 어때? 한번. 본인 어때요? 전 너무 좋죠. 예. 괜찮아요? 예. 왜냐면 뭐 곡을 같이 만들기도 하고 그렇죠. 셋이서 예. 되게 잘 맞아요. 잘 맞아요. 예. 네, 그리고 셋이 음악 취향이 완전 겹치는 게 이제 진짜 힙합을 엄청 좋아하는데 그렇죠. 래퍼 라인들이 한번 뭉쳐서 해줘야죠. 네네네. 또 저희가 힙합을 한번 해보고 싶네요. 펜타곤에서 못하는 힙합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우리 키노 씨는 누구랑 하는 게 가장 합이 좋을 것 같아요? 음악을 만드는 입장에서. 후이. 아 후이 씨랑. 이유는요? 되게 후이 형만의 곡 쓰는 그 취향이라고 해야 되나? 네. 뭐 색깔이 딱 있는데. 뭐 저는 워낙 같이 작업을 많이 하니까 뭔가 되게 천재와 천재 약간 생각했을 때 붙여놓고 싶어요. 그렇죠. 보컬과 댄스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 네. 탑과 탑 뭐 그렇죠, 예를 들면 그렇죠, 이런 그렇죠. 최고와 그렇죠. 최고의 만남. 그렇죠. 그러면은 최고의 무대가 나오겠죠. 그렇죠. 장인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보컬 장인, 댄스 장인 해서 네.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한 이 유닛 보컬 라인 또 랩 라인 다 성사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기대할게요. 계속해서 1998년 노래 3위 공개합니다. 존재 자체가 그저 빛. 무대 위에서 가장 빛나던 H.O.T. 빛. 1998년 노래 3위를 차지했습니다. 에이치오티 빛 흐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강탄 씨의 자작곡입니다. 예, 그리고 뭐 엔딩 무대에 또 이 곡을 후배들이 또 늘 많이 모여서 부르기도 하잖아요. 사실 이제 또 두 분을 모신 이유가 Baby I Love You. 네네. 이번에 또 키노 씨가 두 분이 또 같이 작사해주고 멜로디 또 다 키노 씨가 만들고 이 비하인드를 좀 듣고 싶어가지고 모셨어요. 근데 가사도 너무 잘 썼더라고. 밥 해준다고. 맞아요 맞아요. 나오네요 노래가. 밥 잘해요? 저 밥 잘하나요? 뭐 그 전 보기 좋은 떡을 잘 만들어요. 와,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치. 아니 우석 씨 너의 네. 비밀번호는 네 생일이야. 네. 진짜 완전 심쿵했잖아요. 저의 비밀번호도 0131이에요. 알겠습니다. 바꿔놓겠습니다. 네. 어쩌다가 뭐 이런 합의 가사가 탄생하게 됐는지. 뭐 곡자니까 한번 얘기 좀 해줘. 아니 멜로디를 먼저 썼어요? 아니면 같이 나왔어요? 아 멜로디를 먼저 썼고요. 네. 멜로디를 먼저 썼고 이제 이 키치한 멜로디와 되게 편안한 트랙에 어울리는 그 나른한 섹시함을 쓰고 싶다. 근데 그 감성을 어떻게 잡아가느냐를 중점으로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좀 앙큼하게 한번 써보자. 왜냐면은 펜타곤 곡에서 한 번도 없었던 앙큼함이니까. 저는 타이틀곡보다 요즘 이 곡을 더 많이 듣고 있어요. 너무 좋고 과장입니다. 아니 너무 예쁘지 마요라는 게 참 인상적이었는데 맞아요. 아니 우리 유니버스는 원래 너무 예쁘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예쁘지 마요를 합니까? 맞아요 맞아요. 예. 뭐 요거 가사는 어떻게 하다 나온 거예요? 이제 좀 설레면서 너무 직설적이지 않으면서 직설적인 가사. 이게 되게 말로 어려운데 예. 그 느낌적인 느낌을 한번 내보고 싶어서 정말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저는 뭐 지금 밥 해준다는 거랑 뭐 비밀번호 막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데 우석 씨는 전체 가사 중에서 본인 또 쓴 파트 중에 네. 가장 인상적인 키워드? 일단 랩을 썼을 때 예. 키노한테 한번 뭔가 다시 써오라. 뭔가 다시 써오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네. 네. 왜냐면은 내용 자체가 네. 이걸 어떻게 해야지 설레게 쓸 수 있을까. 맞아요. 뭔가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네. 뭐 쓸 수 뭘 경험이 많이 없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뭐 어떻게 써야 되지 그게 진짜 어려웠어요. 그래 맞아. 그래서 진짜 생각을 네. 처음에 많이 했다가 나중에 그냥
이러면 어때? 약간 버렸어. 맞아, 맞아. 버리니까 네. 오히려 더 재치 있고 재밌게 나오더라고. 내려놨군요, 그냥. 네, 네, 뭐. 010 그다음은 뭐야? 딱 그거, 나오자마자 너무 멋있어. 우리가 소리 지르면서 야, 야 이거다 하고 바로 그 다음 거를 계속 작업해 가지고. 맞아요. 거기도 인상적이었어. 010 그 다음 정말 멋있었어요. 처음에 가져온 거는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녹음된 버전보다 어땠길래 다시라고 주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데, 네. 그러니까 랩 스타일도 좋고 뭐 발음도 좋고 네. 박자도 좋은데 뭔가 조금 더 앙큼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너무 로맨틱했어요? 네네. 아 뭔가 너무 그냥 평범한 사랑 노래 같은 거예요. 그랬구나. 그렇죠. 네. 아 역시 두 사람이 만든 진짜 이 작품들은 믿고 들을 수가 있어서. 아유, 감사합니다. 예. Baby I Love You라는 곡입니다. 진짜 너무 멋있는 곡이고요. 예. 아 이제 오셨으니까 셋 하나 넷 카메라 보고 한번 부탁드려요. 너에게 반한 시간 셋 하나 넷 what? 야 멋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음방에서 볼 수 없나요? 그냥 쇼케이스 무대하고 마지막인가요? 저희 회사 직원분들이랑 한번 논의를 나눠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저 이메일을 한번 써보도록 좋아요, 좋아요. 하겠습니다. 네, 우석 씨 제가 이메일 쓴 거 많잖아요. 여기서 예, 많습니다. 이 회사에 한번 네. 마지막 무대라도 좀 한번 볼 수 있게 베이비 아이 러브 유 무대도 여러분 검색해서 많이 찾아서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1998년생 가수 3위 공개합니다. 파워 청순, 격정 아련이라는 새로운 컨셉을 창조한 그룹이죠. 가짜 친구, 여자친구의 98즈, 신비, 엄지각 1998년생 가수 3위 차지했습니다. 여자친구 시간을 달려서 흐르고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위층 아래층으로 숙소 쓰고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네네네. 지금 펜타곤은 어떻게 위층 아래층으로 네. 쓰고 있어요? 저희도 위층 아래층 계속해서 쓰고 있어요? 네네네. 형들이 이제 있다가 없으니까 네. 가장 달라진 점은 뭐가 있습니까? 너무 좋아요. 솔직하게 네, 좋아요. 뭐가 좋아요? 네, 눈치 안 봐도 됩니다. 눈치를 네. 아유 근데 형이 우석 씨 눈치를 얼마 많이 봤는데 막내가 또 진우 형은 안 봐요. 네, 후이 형이 보고 네. 네. 진우 형은 우석이 눈치 안 보고 네, 후이 형은 눈치 많이 봤었어요. 그래도 없으니까 편하다. 마음이 네. 편하죠. 그렇지 마음이 편하지. 막내들의 고백입니다. 그 형이 가장 보고 싶을 때 그들의 빈자리가 느껴질 때는 언제입니까? 이럴 때 형이 있었으면 이거 해줬을 텐데. 뭔가 이제 팀으로서 네. 그러니까 뭐 트러블이 있거나 문제가 있지는 않았지만 네. 어쨌든 우리가 그 팀으로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들을 직면했을 네. 때 그럴 때 이제 형들이 있었다면 조금 더 현명하게 생각할 수 있을까? 맞아, 맞아. 그치, 뭔가 그런 순간들이 있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와야만 형들이 생각이 나요. 그렇죠. 예, 아니면 막내들은 편하니까. 편하죠. 그렇죠. 너무 좋습니다. 예. 현재 밤 10시에 키스 더 라디오에 신원 씨와 함께 방송을 했는데 네네네. 우석 씨와 함께 할 때랑 신원 씨랑 함께 할 때랑 키노 씨 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석 씨랑 할 때가 마음이 편해요. 이유는요? 그러니까 우석 씨는 사실 제 멘트나 뭔가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되게 잘 받아주는 네. 편이고 신원 형이랑 하면은 본인이 받아줘야 되죠. 내가 받아주고 이제 되게 웃겨요. 근데 신원 형이 또 진짜 웃기기 때문에 네.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편하기는 우석이랑 하는 게 마음이 편하다. 네네네. 그래서 제가 두 분을 모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요. 계속해서 1998년 노래 2위 공개할게요. 드림 컴 트루. 몽환 컨셉도 찰떡 소화한 세 명의 여신 SES. 1998년 노래 2위를 차지했습니다. 계속해서 1998년생 가수 2위 공개합니다. 귀여움이 한도 초과한 그룹이죠. 예쁜 애 옆에 예쁜 애 트와이스의 두부 다현이 1998년생 가수 2위를 차지했습니다. 희노씨 한번 쳐주세요. 위에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 보실 수 있어요. 방송 끝난 뒤에 너무해
트와이스가 봐도 울고 갈. 예, 우리 키노 씨의 댄스 TT를 잠깐 보셨고요. 너무해, 너무해. 가사를 제가 부르면서 생각난 거는 네. 우리 고신원 씨. 네. 가사를 아, 예, 틀렸죠. 진짜 좋다고 하든가 나랑 살든가 했는데 거기를 좋다고 하든가 아니면 살든가. 아 근데 이게 나랑 살든가를 아니면 살든가 이게 사실 뒤에 네. 아니면 말든가 이게 있어갖고 저도 이게 맨날 헷갈린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무대에서 키노 씨가 귀신차 딱 그걸 알아차리고 엄청 웃겼어요. 그 어떻게 와. 그렇게 빨리 캐치했어요? 아 인이어에 그냥 꽂히더라고요. 그 아니면 여긴 분명히 나랑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면이 꽂혀가지고 네. 제가 엄청 웃으면서 무대를 했는데 아~ 이게 되게 사실 그 방송국 관계자분들한테는 네. 죄송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실수를 한 거니까 네. 진짜 완벽한 무대를 보여드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되게 웃으면서 했던 얘기가 있는데 네. 무대 끝나고 형한테 네. 이거 분명히 네. 그 실수로 라이브 인증한 아이돌 뭐 이런 얘기로 나오죠. 영상이 분명히 그렇죠. 뜰 거다. 베스트 1, 2, 3 중에 반드시 나오죠. 했는데 예. 그날 밤에 나왔어. 그치. 안 나올 수가 없죠. 저희 멤버들끼리 엄청 웃었거든요. 아 많이 놀린 거 아니에요? 엄청 놀렸죠. 아, 근데 우석 씨. 오히려 예. 그 형이 한번 웃겨주니까 예. 무대의 그 에너지라던가 예. 그게 뭔가 더 밝아졌어요. 살아났어요. 난리 났죠. 예. 아니 근데 항상 그 신원 씨가 예전에도 실수하면은 본인이 네. 갸우뚱하면서 뒷목을 본인이 맞아요. 쳐요. 이렇게 자책하거든요. 자책을 하는데 그게 딱 보여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이고 아 그러면 뭐 어차피 이제 많은 분들이 알게 됐으니까 네네네. 그냥 고신원 씨 버전으로 불러주실 수 있습니까? 그냥 이게 사실 이 가사가 헷갈려. 예. 그래서 이 가사 후이 씨가 썼죠. 여기 네. 후이 씨 잘못이야. 이게 헷갈리게 썼어요. 네네. 그래서 좋다고 하던가 아니면 살던가로 예, 귀엽게 한번 예, 불러주세요. 유니버스 보실 수 있게 자, 5, 6, 7 좋다고 하든가 아니면 살든가 예, 이렇게 트랙이도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네? 아니면 살든가 무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yes or yes예요. 아 그러네요. 아. 그러네요. 그렇죠. 좋다고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예. 그냥 같이 살자는 예, 거네. 예, 예. 그런 거예요. 이거나 저거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묘한 중독성이 있더라고 이게. 이런 깊은 뜻이 있었네. 예, 아니면 말든가가 뒤에 이게 나온 게 섞이면서 아니면 살든가로. 아니면 살든가 아, 좋네요. 예, 가사를 바꿔야 되나? 그렇게 쓰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럴까 생각을 못했네. 실수였네. 아 실수였네. 네. 다음엔 직접 좀 불러보고. 예. 네. 좋습니다. 아 여러분 이런 뭐 가사 실수담이 있었습니다. 예,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1998년 노래 1위 공개합니다. 치명적인 솔로 여제 엄정화 포이즌 1998년 노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포이즌 흐르고 있습니다. 두 분께 여쭤볼게요. 사실은 이제 저도 뭐 두 분의 치명적인 매력을 다 알고 있지만 네네. 유니버스가 잘 모르는 서로에게 아, 이 친구는 이런 여러분은 잘 몰랐겠지만 이런 매력이 있습니다. 좀 찾아서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은 네. 이제 키노가 방송과 네. 이제 카메라 앞에서밖에 네. 못 보잖아요. 네, 그렇죠. 굉장히 달콤하잖아요. 네. 실제로는 실제로 달콤해요. 그래 달콤해. 나 지금 깜짝 놀랐어. 실제로 더 달콤해요. 네 실제로도 달콤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로 눈물도 많고 많아요. 많고 많이 자제한 게 그 정도입니다. 맞아요. 예, 뭐 이런 것들. 예. 네. 키노 씨 반대로 네. 우리 우석이는요. 우석이요. 아 오글거리는 거 싫은데 네. 오글거리는 거 하나 아닌 거 하나 하자면 예 네, 해줘요. 오글거리는 거 먼저 하겠습니다. 아 그럼요. 우석이가 이제 이런 것도 좋아해요. 그 되게 애교 없는 척하고 털털한 척하는데 애교가 진짜 많고 많아 엄청 다정해요. 또 이제 그 안 오글거리는 거 하나 하자면 씀씀이가 큽니다 요즘. 어머 막내가 또 씀씀이 커요? 아니 쇼핑을 그렇게 해요. 아 근데 원래부터 옷 좋아했잖아요. 패션을 원래 좋아했잖아요. 아니 너무 많이 사요. 많이 사. 그러다 보면 방에 네. 숙소에 아 너무 많아요. 이게 이제 짐이 맞아요. 넘어가잖아요. 그럼 네. 누군가에게 민폐를 끼친단 말이에요. 네. 그죠? 이거 어떻게 보관합니까? 어떻게 이거 누구한테 미안합니까? 아 근데 우석 씨는 그 딱 본인 그 네. 아래야만 지켜요. 그 지역만 네. 지켜요. 아 선, 지역에 선은 안 넘어요. 아 선 안 네. 넘어요. 아직까지는 거의 지켜지고 있어요. 네네네. 아 그래서 패션은 이번에도 보면 뭐 액세서리랑 이런 것들이 맞아요. 정말 그렇죠. 우석 씨가 너무 이제 멋있는 거 많이 하고 나옵니다. 잘 어울리고 만족합니까?
근데 또 새로운 걸 또 시도하고 싶고. 네. 네, 요즘 또 빠진 것도 있고. 예전에 그 초록머리 했을 때, 네네네. 청개구리 할 때 창피해서 밖을 못 나가겠다고 막. 아, 그랬어요? 예, 그랬었어요. 저희 멤버들의 최애 머리거든요. 네, 아니 저도 최애 머리인데 본인은 그때 많이 좀 부끄러웠다고. 네, 약간 네. 그때 모자를 식당에서 모자를 쓰고 갔는데 네. 덥잖아요. 네. 밥 먹을 때 불편하기도 하고 네. 벗으면은 저만 머리가 여기 빛나요. 그러니까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네. 그래서 막 그런 에피소드 생각이 나는데 네. 그것 또한 패션 그쵸. 스타일리스트 정말 최고의 패션 리더니까 할 수 있었던 헤어가 아닌가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두 분 다 다 달콤한데 약간 달콤함의 이 느낌이 다르죠. 좀 달라요. 맞아요, 예, 맞아요. 달라요. 예, 그래서 뭐 이런 디테일한 것들은 그러니까 앞서서 제가 처음 만났을 때도 키노 씨의 반응과 우석 씨의 반응이 다릅니다. 그 달콤함의 어떤 차이가 맞아요, 있고 친절함의 맞아요. 차이가 있는데 맞아요. 예, 더 디테일한 내용은 뭐 이제 입덕하시면은 차차 알아보실 그렇죠. 수 있지 않을까. 입덕을 하셔야 되죠. 아니면 SNS 하시는 분들은 박선혜 러브게임 팔로우하시면 저희가 사진을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 러브게임 SNS에 올라가는 사진을 예. 각자의 달콤함으로 어머, 한번 줬습니다. 진짜 진짜 네네. 와 기대할게요. 잠깐만요. 1위 곡으로 아주 잘 어울리는 신나는 곡입니다. 무대 위에서 4분 뮤지컬 보여주는 그룹이죠. 세븐틴의 승관, 번운이 1998년생 가수 1위 차지했습니다. 아주 나이스 흐르고 있는데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주 나이스. 이 곡을 들으면서 나이스한 두 분과는 인사드려요. 씨 너무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오늘 네. 어땠습니까? 아 이제 러브 게임 이제 제작진 분들께서 이제 8부, 16부까지 또 만들어 주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네. 저희는 뭐 한 회로 그치지 않고 계속 나올 의향이 그렇죠.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그리고 네. 사랑해 주셔서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러브 게임 함께 해 주신 우리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석 씨. 아, 저희가 이렇게 컴백을 했는데 저는 못 나올 줄 알았어요. 왜요? 왜요? 좀 섭섭했습니다. 왜? 왜? 아니, 없으니까요. 러브 게임 온다는 소식을 못 들었어요. 아, 저희가 네. 아니, 저희가 다 처음부터 체크해서 잡죠. 스케줄을. 아, 그래 가지고 이것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또 누나를 만나야 되거든요. 컴백을 하면은 이제 좀 컴백한 느낌이 네. 나네요. 뭔가 지금 너무 좋고 그리고 이번에 정말로 1위도 1위라는 숫자를 굉장히 저희한테 많이 줬어요. 우리 유니버스가 맞아요.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짜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얘기 드리고 싶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사랑해요. 끝곡으로 유니버스 따랑해요로 마무리할 거예요. 따랑해요. 잘 들으셨죠? 자, 둘, 셋. 유니버스 따랑해요. 안녕.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